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온 땅에 흘러가네. 거칠은 사막의 마른 땅, 그곳에 흘러가네. 끝없이 부으실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리. 메마른 이 땅의 샘물이 거칠은 이 땅의 생명이 배움과 섬김의 삶통에 흐르게 하옵소서. 자들의 삶 속에, 외로운 자들의 삶 속에, 배움과 섬김의 삶 통해 샘물로 흐르리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네. 땅에 흘러가네. 거칠은 사막의 마른 땅, 그곳에 흘러가네. 우리를 통한 그 사랑을 꿈꾸게 하셨네.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실패도 끝없이 부으실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리. 메마른 이 땅의 샘물이 거칠은 이 땅의 생명이 배움과 섬김의 상통에 흐르게 하옵소서. 자들의 삶 속에, 외로운 자들의 삶 속에, 배움과 섬김의 삶 통해 샘물로 흐르리라. 메마른 이 땅의 샘물이 거칠은 이 땅의 생명이 배움과 섬김의 소서.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 외로운 자들의 삶 속에, 배움과 섬김의 삶 통해 샘물로 흐르리라.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 선생님이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주시고 그걸 아이가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 수업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샘물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성경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2006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통권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자기의 탤런트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어요. 성경 수업에서 활동지로 쓰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딱 유치원에 갔다 와서, 엄마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찬양이 나왔어요. 샘물학교 입학 필독서인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서 내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자녀들을 보내기에 참 자랑스러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있는 곳에서 아이가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그 선생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실제로 가르쳐주시고 그걸 아이가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감사함을 느꼈었습니다. 아, 정말 잘 보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교육. 그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섬기는 제자. 이것이 저희 교육 목표인데 저희 그 사명 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또 학문과 문화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삶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잘 사용되어지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교육에서 또한 가장 중요하고 연관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품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을 할 때도 저는 샘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12가지의 성품을 통합시켜서 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우리 학교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휴대폰 소지가 안 되거든요. 모이면 어떻게 즐겁게 놀까? 어떻게 미디어를 간절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가운데 즐겁게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저에게 샘물학교는? 샘물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샘물학교란 배움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입니다. 비행기다. 그린하우스입니다.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삶으로 초대되는 마중물이다. 저에게 샘물학교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네, 너무 멋진 공연으로 오늘 입학 설명회에 문을 활짝 열어준 합창단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공동체 샘물학교 입학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입학 설명회의 순서 길잡이를 맡은 교사 박별님, 6학년 김하은입니다. 하은 학생, 방금 전 합창단이 부른 노래를 들으니까 어깨가 저절로 막 올라가고 광대가 올라가면서 미소가 지어지던데 어떤 곡이었어요? 샘물학교의 철학이 담겨있는 노래 샘물의 꿈과 아이들의 우정을 노래한 알콩달콩 우리 우정이었어요. 아, 네. 선생님은 우리 샘물의 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노래 가사처럼 커갈 것을 꿈꾸며 막 마음에 너무 뭉클해지고 감동을 받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부를 때는 어떤 기분이에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배움과 섬김의 삶을 통해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라 그런가 봐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알콩달콩 우정을 키워나가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알콩 하나를 심고 달콩 하나를 심는다는 가사의 표현처럼 우리 친구들이 샘물에서의 배움을 한 알, 두 알 마음에 심고 후에 다시 커서 후에 맺은 열매들을 다시 또 한 알, 두 알 나누며 살아가는 멋진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선생님들은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제 끼를 보니 선생님들의 기도로 쑥쑥 자란 것 같아요. 오늘 입학 설명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알콩달콩 보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순서 소개해 주세요. 네, 하은 학생, 샘물학교에 든든한 지원군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나요? 지원군이라면 혹시 제가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맞을까요? 언제나 샘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 어딜 가나 샘물학교를 자랑하신다는 그분! 저희 어린이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최경락 목사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샘물학교의 이사장님이시자 샘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최경락 목사님께서 이 시간 추천사를 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 가운데 다른 스케줄 다 제쳐두고 오셨다고 해요. 그러면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샘물학교 입학설명회 이렇게 순서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샘물학교의 그 오늘 입학설명회인데요, 우리 정말 부모님들 뭐 일상이 굉장히 바쁘시고 분주하신 중에도 이렇게 오신 것 정말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걸음이 오늘 참 복된 걸음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오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다 그렇죠. 부모로서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뭐 포멀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과 특별히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인데 정말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아이가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조금 이렇게 확대가 될까요? 갑자기 지금 교장 선생님 저게 뭘까 볼 수도 있는데 2004년도 정도에 나온 미국의 자녀 교육 교과서예요. 하여튼 교과서라기보다도 좀 안내서 지침서 그런 거거든요. God's design 그 짧게 된 게 for t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ghly healthy chi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러니까 건강한데 최고로 건강하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하는가 하면 저기 사진 나와 있죠. 그걸 확대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최고예요? 예. 저기 여자애가 둘이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데 제 딸애들입니다. 예. 2004년도에 저한테는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어느 날 이제 어떤 사진 작가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어디 부모들이 놀 가서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어서 열심히 놀고 왔는데 당신 아이를 책 표지로 쓰고 싶은데
써도 되느냐 보니까 제가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저희 애가 지금 저기 서 있는 애는 벌써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고 둘째 애도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좋은 부모였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후회되는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근데 저 때를 생각하면 그래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밝지 않아요? 저기 크게 보면 이빨도 빠져 있고 그러는데 그 사진사가 그날 제가 알기로 거의 수십 장, 수백 장을 찍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저희 아이를 찍어줘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 모릅니다. 이거 되어 있는데 자기 담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는 참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게 이제 건물 안에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 늘 있는데 제가 저 사진이 가끔 떠오릅니다. 우리 아까도 그랬는데 우리 샘물 아이들에게서 저 표정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샘물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다. 진심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합류를 해서 저는 놓쳤는데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 나이 만한 아이였다면 저는 반드시 이 학교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 뭐 학교의 자랑 이런 거 저런 거 뭐 시스템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중합니다. 아이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저도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은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 사진 보면서 그래 부족하지만은 나도 그래 열심히 부모 노릇했다. 근데 지금 우리 샘물 교회 또 샘물 학교라는 울타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동료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이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얼굴에 저 밝은 표정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샘물학교에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도 잘 안 했는데 우리 문정훈 교장 선생님 한번 이러세요. 이게 사전에 예약이 된 게 아니라서 당황할 수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교장을 맡으셨는데 그 일대 교장 하시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분은 완전히 밑바닥 우리 샘물학교 이 평교사부터 쭉 올라오셔서 지금 교장으로 이제 선임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환경이라든가 아이들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데 최고의 전문가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오고 그러더라고요. 관에 가서도 이렇게 따오고 이렇게 하고 저한테도 이렇게 와서 내 돈 달라 소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데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샘물학교를 향한 이사장님의 사랑이 마구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샘물학교를 세워가는 데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사장님이 계셔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물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나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어머, 선배님이 오셨군요.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졸업생 선배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샘물학교가 인우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직접 인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참 떨릴 텐데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학교의 12기 졸업생이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김인우입니다. 저는 샘물학교에 6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는 C학번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동안 샘물학교에 대한 기억을 잠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다가 이번 간증문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샘물학교의 기억은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 체험학습을 갔던 기억, 함께 예배를 갔던 기억, 여러 가지 추억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게 있는데요. 6살 때 처음 교실에 들어가던 순간의 기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자 어머니께서는 제가 5살 입학 면접 때 샘물학교에 들어와야 한 이유를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릴 때부터의 기독교 교육은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다는군요. 생각해보니 조금 웃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뭐를 알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게 제가 샘물학교 다니기 전에 샘물학교에 대한 생각이었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샘물학교는 어떤 곳일까를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 끝에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샘물학교란 씨앗을 뿌린 곳입니다. 샘물학교를 다닐 때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샘물학교는 저에게 끈끈한 친구들을 주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끝나고 중학교와 함께 코로나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때도 샘물학교에서 8년 동안 같은 반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샘물학교의 친구들은 다른 곳의 친구들과 다릅니다. 샘물학교는 다른 곳과 다르게 같은 반에서 적은 인원수가 수업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만날 때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친구들은 단순히 친구가 아닌 가족과 같은 친구들이고 함께 노는 사람들 아니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샘물학교에서 받은 것은 책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샘물학교는 핸드폰도 쓰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않고 그리고 컴퓨터도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도 안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놀았고 무엇보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이 닫는 5시까지 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읽다가 보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때 읽었던 책들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들이 지금 저에게 쌓여서 저에게 독서 습관과 독서 실력들 그리고 폭넓은 지식이 되어 있는 것을 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샘물학교에서 얻은 것은 영성입니다. 저의 샘물학교에서의 생활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문제도 없었고요. 그때 보았을 땐 그냥 친한 친구들과 놀다 간 지난 시간이었죠.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중학교에 들어오자 제 인생에 힘든 일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생겼고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새 친구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고 부모님과의 마찰도 생기고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고 놀다 지내다가 공부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아주 놀랍게도 입학을 하자마자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샘물학교가 저에게 줬던 영성이 싹을 틔웠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도 그리고 슬플 때도 혼자 몰래 울고 있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싫다고 난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정신을 차려보면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기도가 힘이 되었고 울고 있다 보면 기도를 하다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샘물학교가 주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좋은 학벌도 실력도 좋은 성적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샘물학교에 다니면 샘물학교의 모토처럼 바로 섬기는 제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금 섬기는 제자냐고 물어보면 저는 부족합니다. 섬긴다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무서워서 저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도 남들과 같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에 대학이 너무 커 보이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좋은 대학을 바라고 있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물학교는 씨앗을 뿌린 곳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샘물학교에 다닌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샘물학교에 다니는 모든 재학생 후배들 그리고 앞으로 입학할 이제 후배 친구들 모두 다 샘물학교를 통해 씨앗을 잘 뿌리고 밭을 잘 가꾸어서 섬기는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우 학생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학교에 대한 사랑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샘물학교에서의 배움은 잊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도로 자라는 친구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거라 믿어요. 인우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샘물학교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더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다음 순서는 샘물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비전과 철학에 대해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문정은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학교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야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꿈과 사랑을 품으면서 건강하고 정말 예쁘게 자랄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여러 곳을 찾다가 또 저희 샘물학교를 찾아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적 삶을 실천하는 공간 여기 샘물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의 철학과 교육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샘물학교는 2006년도에 샘물교회가 세운 학교로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샘물교회는 늘 우리 샘물학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아울러 샘물학교는요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이고 또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그다음 대한교육기관연합회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관은 보통 우리가 안경에 빗대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과 이 세계관 안경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언제든지 내가 언제 어디를 가서든 편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관 안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씩 자라면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아마 조금씩 조금씩 세계의 넓이가 커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는 자라가면서 조금씩 세계관 안경을 만들어 갑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또 부모와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 선생님과 만나는 그 학교의 공간에서 배움의 모든 과정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가운데 이 세계관 안경을 점점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이 세계들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세계관 안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데로 밀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죠?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아름다움과 이 놀라운 것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우리 샘물학교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사명선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기독교 교육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합창단 친구들이 노래로 불렀었죠. 샘물학교 교육의 목표는 섬기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샘물 어린이상 이 섬기는 제자의 모습을
날마다 날마다 외우면서 되뇌이고 또 노래로 부르면서 이것을 늘 매일같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졸업생 친구의 고백이 바로 그 열매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교육은 되게 특별하고 남다르고 동떨어진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샘물학교 교육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샘물학교의 교육 정신과 철학에 맞춰서 그 교육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샘물학교의 보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같이 보물찾기를 좀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물, 샘물학교는 작은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한 14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샘물학교에 숨겨진 보석 같은 가치, 교육의 가치, 첫 번째는 작은 학교입니다. 어떤 학자는 미래 학교가 아마도 다 작은 학교로 변할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작은 학교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용산, 네, 종로 이런 곳에서도 작은 학교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샘물학교는 이 작은 학교로서 빛을 발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그래가지고 등교 수업이 전혀 금지가 됐었죠. 샘물학교는 작은 학교에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전교생이 매일같이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샘물학교의 학생들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결정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모든 활동에 참여합니다. 바로 학생 개개인에 집중하는 교육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어울리면서 또 선생님과의 밀도 높은 친밀감은 바로 작은 학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학급을 넘어서 학년을 넘어서 전교생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선후배가 함께 사진에 보시면 어린 유아학교 5세 친구들부터 6학년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져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뜻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6학년 친구들이 동생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요? 눈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쵸? 선배들이 동생들과 놀아주고 때로는 책을 읽어주며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아학교, 저학년, 고학년 단위로 함께 여행을 통해서 선후배 관계, 우리는 함께 배워가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것을 넘어서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운동회를 통해서 또는 가을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학교만이 누릴 수 있는 네, 특별함이죠. 그렇죠? 매스컴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년도부터 일부 학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사들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지금 네,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일부 해외에서는 많은 부작용 때문에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사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샘물학교는 네, 종이책으로 배워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또한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가교육과정, 국어책이 아닌 국어교과서가 아닌 문학책으로 국어 수업을 합니다. 문학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국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졸업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독서 중심으로 책 읽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학급에서 몰입 독서하는 시간,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몰입 독서하는 시간, 선배들이 책 읽어주는 시간, 때로는 선생님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샘물학교에 숨겨진 보석 같은 교육의 가치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도 책으로 배웁니다. 4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네, 10권에 가까운 책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시대를 많이 바꿔놨죠. 그렇죠? 네. 예상했던 디지털 시대를 정말 많이 앞당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 좋지 않은 영향들은 제가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어떻게 되죠? 점점 거칠어지고 폭력적이고 그렇죠. 실제로 학교 폭력의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샘물학교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숨겨진 보석 같은 네, 교육의 가치 이야기. 우리는 성품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2가지 성품을 우리는 교실에서 훈련하지만 가정과 함께하는 성품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아울러 우리는 미디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어떻게 처음부터 단절하는 훈련을 시작하고 일주일에 3시간 절제하고 분별하는 걸 통해서 미디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갑니다. 그 속에서 내가 분별해서 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런 미디어 교육을 우리는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대체 활동으로 우리는 놀이 수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죠. 그렇죠? 놀이터 공간이 사라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공공시설이 세워지고 그렇죠? 우리 어릴 적 놀았던 그 놀이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그렇죠? 샘물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배워갈 수 있다는 가치 아래 우리는 놀이 수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놀이 수업을 통해 학급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숨겨진 보석 같은 교육의 가치. 사교육,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또 교권의 추락을 가져오고 공교육에 망가뜨리고 있는 사교육이었습니다. 샘물학교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별한 교육, 특수교육과 예체능에 관련된 교육을 제외하고는 경쟁을 유도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사교육은 저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숨겨진 보석 같은 샘물학교의 가치 다섯 번째.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은 학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모와 가정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학교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실을 네,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 수업 디자인 연구소,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소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학부모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학교의 철학과 교육 과정을 나누고 선배 부모들과도 만남의 시간 갖고 공동체를 이뤄가기에 또 나들이도 하며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금년 2학기 때도 학부모 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진로 교육은 뭘까? 성경적으로 성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걸까? 행복한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 강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정말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샘물학교입니다. 네. 이후의 시간에 이제 부모님들은 각 교실에 마련되어 있는 부스를 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교과목들 또 여러 교육 활동들을 보실 텐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샘물학교의 많은 보석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후 전형 과정 중에 예비 학부모 강좌라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분량으로 강의가 두 개 마련되어 있는데 그때 샘물학교의 교육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것도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물학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네, 초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물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샘물학교 참 좋은데 이걸 더 이상 어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니까요. 좋은 학교 샘물학교를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무실장님이신 김영도 선생님께서 이 시간 샘물이들의 하루 일과와 2025학년도 전형 안내 및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샘물학교의 학교생활과 입학 전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일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유아학교의 하루 일과는요, 9시에 등교를 해서 아침 열기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침을 열고요. 그리고 나서 자유놀이, 또 소그룹 활동, 실외놀이 등의 활동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1시부터 특별활동과 또 소그룹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활동은 영어와 음악 체육이 있는데요. 영어는 주 2회 진행을 하고 영어와 체육은 주 2회 그리고 음악은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 놀이를 통해서 전 연령이 다 같이 놀이를 하고요. 2시 40분에 하루의 일과를 감사함으로 나누며 마무리를 합니다. 3시에 하교를 하는데요. 수요일은 2시 10분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6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 탐구 활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배우고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고로 유아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학교의 모든 행사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입니다. 8시 35분에 등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열기를 하는데요. 담임선생님과 함께 말씀, 암송, 찬양, 기도, 또 다양한 말하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1교시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45분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총 6교시까지 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6교시에 자유놀이와 독서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전학년이 동일하게 3시 20분에 하교를 하고 수요일은 2시 20분에 하교를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 후에 동아리와 아카데미 활동이 있습니다. 원하는 활동을 지원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방과 후에 6시까지 마찬가지로 돌봄 교실을 초등 유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과목과 수업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본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실과, 성경,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창의적 체험과 샘물학교의 가치를 담은 특성화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체험학습과 여행이 있고요. 또 절기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또 성품을 수업과 활동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미디어 교육, 놀이, 저희가 책 1, 2, 3이라고 부르는 독서 활동, 그리고 샘물 타임즈라고 말하는 메이킹 수업이 있습니다. 교실은 샘물교회 공간과 함께 많은 곳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음악실, 미술실, 체육실, 과학실, 상담실, 그리고 1층에는 어린이 도서관, 메이킹 교실, 또 영어 도서관, 옥상 체육공원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입학 원서 안에 모집 대상과 또 전형 과정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유아는 신입생 5세 그리고 편입생 6세, 7세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반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학년별로, 나이별로 한 반씩입니다. 초등학교는 신입생 1학년과 편입생 2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모집을 합니다. 5, 6학년의 경우에는 재학생 또는 지원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반 정원은 20명이고요. 두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모와 지원 학생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샘물학교가 고백하는 신앙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동의가 분명하며 샘물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침을 알고 찬성하는 그런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바로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오후 4시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3층 행정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또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입학 원서가 한글 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비 학부모 강좌입니다.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강좌를 수강하신 후에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팝업창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 단체 면접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이곳 장소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샘물학교의 다양한 수업들을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약 12시 정도에 수업이 마치게 됩니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면접입니다. 가족 면접은 11월 4일에서 11월 8일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시간은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부모님과 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도 받으신 입학 원서 안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학 원서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고 또 워드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비 학부모 강좌 소감문 역시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후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또 도서 소감문이 있습니다. 도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과 가정 예배입니다. 이 중에 유아학교의 경우에는 기독교 학교 이야기 책 한 권을 읽고 소감문을 제출하시면 되고 초등의 경우에는 두 권을 다 읽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교회에서 받아오실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추천서인데요. 학생을 위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추천하는 양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자 또는 구역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시는 교회 주보와 또 출석교회 교인 등록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외에 기타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또 초등 편입의 경우에는 이전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수업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학교의 경우에는 입학금이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저희가 보통 분기별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안내는 연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간 4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연간 11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급식비와 여행비 등이 수업료로 지불이 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타 교회 성도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은 100만 원이고요. 수업료는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연간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는 연간 24만 원입니다. 또 이외에 기타로는 급식비가 있는데요. 급식비는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에서의 차액분을 기타로 급식비로 받고요. 그리고 여행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학교에서 논의를 한 후에 장학금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샘물교회 정회원과 협력교회 정회원은 수업료의 약 20%를 감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 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2시 한 55분쯤 되어 가는데요. 이제 3시부터 샘물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층 각 교실을 보시면 샘물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내용, 또 아이들의 활동 등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각 교실마다 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문의하시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술의 경우에는 중강당, 지금 이곳이 중강당인데요. 중강당 뒤편에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 꼭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곳 3층 중강당에서도 학부모님들과 샘물학교 학부모님들과 또 교사의 상담이 있으니 이곳에 남으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반 저희는 향기반이라고 하는데요. 향기반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8호입니다.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첫 번째 있는 교실인데요. 그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서는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텐데 재학생인 샘물학교 재학생인 가정은 특별 전형 원서로 받아가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미니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제 곧 끝날 텐데요. 저희 3층 로비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면 3층 로비에서 자녀들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3층 로비에서 6학년 선배들이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자주 하는 활동이기도 한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분들도 같이 들으실 수 있으니 또 6학년 선배들의 낭독을 같이 감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만나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이야기 나누고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물학교에서의 모든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고 연습할 예비 샘물이들과의 만남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곧 졸업이라 샘물학교에서 시간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샘물학교에 입학하여 새롭게 또 한 해 두 해 변해 많은 시간들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샘물학교에서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필요와 관심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2025학년도 샘물학교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